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그거 어떻게 해요? 따라하지 마세요. 안 좋아. 왜 별거 따라하지 마세요. 예. 아, 니네가 뒤에서 나 그 쫓아오면서 찍은 게 이거야? 아, 그 옛날에 한 말이잖아요. 예. 자, 갑시다. 우크라이나 지원 가면 형사 처벌? 우크라이나 한국인 수십 명 자원병 지원 정부 형사 처벌 가능성 있다. 여행 금지 국가 지정돼서 여행이 불가능한데 미필은 병무청의 허락이 필요하다. 국가의 허락 없이 타 국가 교전 시 불법이다. 그치. 왜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뭐 파병 보낸 것도 아닌데 왜 가는 거야? 에바지? 어. 이근? 이근 락스일? 안녕하세요, 락스일 이근대입니다. 아, 이근대위님한테 많은 방구석 키보드들이 왜 가만히 있냐, 우크라이나에 가서 참전해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너가 무식한 좆밥이라서 남에게 대신 싸워달라는 겁니다. 이근대위와 무사트는 뭐하고 있나요? 여지껏 군복 입고 방송 많이 찍었잖아요. 이런 무식한 새끼들이. 이거 에바지. 왜 느닷없이 이근대위님한테 왜 그래? 에바지. 하여간에 그 소련 여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난장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다음. 추하다. 다음. 모친 출타한 라면 가격. 아, 얼마길래? 프리미엄 라면 아니야? 이런 거. 가끔씩 마트에서 파는 거. 맛이 궁금하긴 한데 가격이 얼마길래? 장인 라면. 하나에 2,200원짜리야? 이름이 장인라면이야? 더 미식. 민생라면 390원. 개해자네. 라면 중에 제일 싼 게 여러분들 저 오뚜기 거였나? 김치라면 봉지라면 있어요. 걔는 그 건더기 후레이크도 없거든요. 근데 존나 싸요. 300원인가? 어쩔 때 290원까지 떨어지는 것도 내가 봤었는데 개싸요. 근데 존나 맛없어요. 아니야, 맛없어 그거.
스낵면이 싸다고. 스낵면보다 더 싸다니까 걔는. 김치라면은 옛날에 돈 없을 때 많이 사 먹었지. 취향 독특한 유부녀. 짱구 어메 아니에요? 짱구 어마이? 짱구가 일본에서는 약간 성인 그 요소 애니메이션 그 애들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사실 원작 만화 그 만화책 이런 거 보면은 야한 장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성인 어 성인 성인 만화야. 알몸으로 우유를 들이키는 유부녀. 이거 뭐야? 아따맘마 아니야? 난 이거 한 번도 안 봤어. 일단 캐릭터 생긴 게 너무 기괴해. 몸뚱아리는 무슨 약간 야구 선수 그죠? 유희관 씨 몸 비슷하네. 내 몸이랑도 좀 비슷하고. 어. 이 새끼 이상한 새끼네. 이거 짱구 엄마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는구나. 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저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신인 걸그룹 대참사 그 손가락 입결. 누구야? MBC 오디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을 통해서 데뷔한 이번에 또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어 MBC에서. 방과후 설렘 데뷔한 포켓돌 스튜디오 소속의 걸그룹 클래시 데뷔하자마자 사장님 억장 와르르 정보 중일. 이게 뭐 이거 날조지. 중일이 뭘 알겠어. 이런 걸로 좀 하지마. 어 캡처 떠왔대. 아 하트 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구나. 아이고. 근데 애초에 난 믿지도 않고 뭐 이거 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의심해야 될 만한 거는 그거지. 전에 그 경찰 공무원들이었나? 부사관? 부사관이었나? 그래 부사관 이거 사진 단체 사진이었는데 다 이러고 찍은 거지. 그래갖고 어떤 그 야겔러가 싹 다 이거 신고했대. 신고가 되지. 이게 어디에서 유래가 됐고 이거는 남성을 혐오하는 그런 거다 어떻게 부사관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문제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불편한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근데 사실 남자들이 이거 가지고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 이게 왜? 야 저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이걸 했다 그래서 이게 뭐 어? 확실하게 잘못이라는 증거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쿨한 게 아니야. 저건 이거는 기분 나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치. 흠아 문 좀 열어. 나 왜 이렇게 덥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이거랑 뭐 허버허버 뭐 몇 가지 있지 않아요?
그치 5조 5억 뭐 이런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갤럭시 22인가 나오죠 여러분들. 요거 성능이 제한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발열을 잡는다라는 그 이유로 성능까지 잡아버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갤럭시가 난항에 처했다 그래요. 예, GOS라고. 이게 핸드폰에 그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갤러리를 열었을 때 성능 감소된다. 난 어쨌건 대가리 깨져도 갤럭시긴 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쯔위 도찰남. 현재 논란 중인 영상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해명을 했네. 일단 오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전 그때 오랫동안 폰을 들고 있어서 팔이 아픈 상태였고 이미 트와이스 사진을 많이 찍어서 트와이스가 올 때까지 팔을 잠시 내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트와이스가 다시 바로 제 앞에 왔을 때 사진 몇 장 전신샷으로 찍었습니다. 꽤 거리가 있을 때 사진은 이미 많이 찍어서 가까이 왔을 때 찍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찌됐건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합니다. 저도 트와이스 팬으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추 존나 처먹었네. 아 이게 팔이 아파서 내린 자세다. 이러고 저게도 팔이 아플 것 같은데? 폰을 오래 들고 있다가 팔이 아프면은 팔이 아플 수가 있나? 근데 폰 근데 이렇게 또 몰아가면 이 사람이 또 억울할 수 있으니까. 카메라는 왜 쳐다봐?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는 짤. 이건 뭐야? 이게 뭐야? 다음 불 나오는 슈퍼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배기 사운드. 아 씨발 존나 듣기 싫다 진짜.
와, 존나 극혐이다. 왜 저러는 거냐?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나 오토바이 저 소리 절대 안 나요, 여러분. 뭔 소리야, 여러분. 나 배기를. 저는 구변 다 받아요. 나라에 정해진 그 구변, 그 데시벨이 105데시벨인데. 저 아무리 풀스로틀을 감아도 저런 소리 안 나요, 여러분들. 전 제가 시끄러워서 싫어요. 어, 존나 꼴배기 싫다, 근데 이거는 진짜로. 피임 중이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여친. 뭐야? 난 얘한테 칠살을 했지, 맞지? 걔는 나 피임 중이야 라면서 넌 나한테 원할 때 내 안에 쌀 수 있어 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지? 발사했지. 그래서 지금 얘는 딜런이야. 엊그저께 두 살 됐지. 아, 그 여자친구가 안전하다고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랬는데 애를, 애가 생긴 거네.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 어, 나음 당한 건 아니지. 둘이 뭐 잘 지내면 된 거지. 어, 어, 여자 표정 보소. 표독스럽네. 다음, 원형 탈모의 장점. 제가 사실 원형 탈모거든요. 탈모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삼탈이 있고 원탈이 있어요. 삼탈 같은 게 이게 삼자로 베지터 대가리가 되는 거고요. 원탈은 지단 대가리가 되는 건데요. 예, 삼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가리기가 힘들죠. 차라리 원탈이 나아요. 원탈은 이제 흑채라도 뿌릴 수 있거든요. 어, 세둥지네. 어, 세둥지 코스프레 가능. 다음, 축복받은 유전자 테스트. 아, 이게 또 인간의 오복 중에 하나인 뭐 치열이 골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시력이 좋아야 되고 머리 숱이 많아야 되고 피부가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이제 물려받는 그런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열성 유전자, 어, 열성 유전자, 뭐 우성 유전자라는데, 이제 우성, 비염. 저는 비염기가, 난 비염기 조금 있고, 아토피는 어렸을 때 엄청 고생했었어. 근데 지금은 없고, 내성발톱, 내성발톱은 저도 없고, 악성곱슬. 악성곱슬은 진짜 좀 피곤하긴 하겠더라, 보니까. 어, 흑인들이 대박이, 흑인들은 머리 두피를 파고든다 그러잖아. 얼마나 심하면은 곱슬이. 다한증, 손발에 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진짜 힘들 것 같긴 해. 손발에 땀 많으면은 막 손잡기도 뭐하고 남자친구랑 손잡기도 애매하고 뭐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다한증. 그 다래끼가 자주 나는 눈, 안구 건조증, 알레르기, 천식, 생리, 생리통, 평발, 변비, 사랑니, 빈혈, 탈모. 탈모가 제일 족 같은 것 같아, 나는. 탈모가 제일 족 같아. 아직까지도 정말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은 탈모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해줄 거야? 정말로? 어? 왜 개발을 안 하니? 이 신의 영역인가? 털 심는 게, 털 이렇게 나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렇게? 하, 수족냉증, 무지와 반증, 모공각화증. 하, 나 진짜 모공각화증도 존나 심해요, 제가. 그 돼지들 보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딱 들어보면 여기 닭살처럼 나가지고 불긋불긋불긋해가지고 이제 점점 찍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피부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땀이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노폐물이 배출이 안 돼하고 이게 빨갛게 이렇게 다 점점 닭살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돼지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모공각화증이랍니다. 그럼 질염. 네, 질염이 또 이제 심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이게 또 이제 심해지면은 골반염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산부인과를 한 번씩 가서 검사도 받고 해야 돼요. 네. 불면증. 불면증 나도, 아, 이것도 진짜 정말
생활 속에서 막 찾아오는 것 같아. 잠을 아무리 자고 싶어 잘 수가 없는. 예. 무좀. 무좀 같은 경우는 저만의 치료법이 있는데 라이터로 저는 그러니까 무좀 같은 경우 저는 라이터로 지져버리거든요. 그것도 터보 라이터로. 무좀 심하신 분들은 라이터로 한번 발을 한번 지져보세요. 진짜로 아싸리 뜨겁게 확 지져버리면은 그 이후로 안 간지러워요.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실텐데. 예. 라이터로 지져보세요 한번. 정말로 안 간지러워. 낫는다니까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터보라이터로 확 지져봐요. 장난치는 줄 아네? 진짜로.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여기 지금 없지만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것도 굉장히 좀 컴플렉스가 심할 것 같긴 해. 이빨 이상하게 막 괴물처럼 난 애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럼 이제 칼짝 웃기도 좀 힘들고. 사랑니 뺄 때 막 이빨이 누워버려 있으면은 잇몸을 째가지고 막 빼고 하는데 덧니 나고 이런 분들 좀 아무래도 힘들죠. 넷플릭스 결제한 뒤 나한테 생기는 현상. 넷플릭스 그거 같아요. 볼 건 많은데 볼 게 없다 라는 말이 딱 맞는 것처럼 썸네일만 뒤지게 봐. 넷플릭스 들어가면은 뭐 볼까? 아, 간만에 좀 탁 누워가지고 진짜 불 딱 꺼놓고 딱 분위기 조성해놓고 야 오늘 뭐 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검색을 해. 어? 윤태현님에게 맞는 콘텐츠 해가지고 막 추천도 해줘 넷플릭스에서. 근데 볼 게 없는 거야. 막상 틀어. 틀면은 자버려. 예. 얼마 안 가서 바로 자버려. 그리고 고르고 골라갖고 끝까지 영화를 보잖아? 씨발 내가 뭘 본 거지? 아 뭐 이딴 영화가 다 있어? 항상 넷플릭스 자체 제작 특징 뭔 줄 알아? 후반이 존나 밋밋해.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는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영화를 다뤄요. 그래 지금 막 본단 말이야. 초중반까지는 괜찮은데 맨 마지막에 보면 뭐 이게 뭔 내용이야? 진짜로. 그래서 아싸리 넷플릭스 보느니 유튜브 쇼츠 보는 게 더 재밌다고. 인정 진짜 맞는 것 같아. 근데 유튜브 쇼츠는 뭐가 역겨운지 알아? 가끔씩 뭔 중국 노래 빙샹 쇼라이겨 짠빵짠 나오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뭐 여자가 뭐 이상한 뭐 젤리 같은 거 먹는데 막 물이 톡 터지는 그런 그 저기도 나오고. 뭔지 알죠? 아 반갑습니다 우리 철박이행님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죄인 노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싫어하지 않으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리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 어 근데 그리고 또 쇼츠 보다 보면은 그, 안녕 코장돼지 시골 새끼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민망하다. 사실 철구 팬들 들어오면서 사실 너무 민망하긴 해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아마 저 넷플릭스 영화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고. 형 사랑해. 아, 고맙습니다. 네. 팬가입 감사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치킨 원탑. 황홀 치킨 BBQ 인정? 근데 넌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어, 그냥 공감 한번 얻어보려고 개발하 가는데 바로 글 사게 해줄게. 이게 이슈냐 이 새끼야? 다음. 아 고맙습니다. 아까 오도 광고 고문하는 낙방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100억? 아니 뭔 일을 인터넷 강사분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요? 연봉 100억? 그럼 월에 10억?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도 원탑 중에 원탑 원이라는 거지. 0.1%.
일타 강사. 아 진짜? 와 미쳤다. 연봉 100억이면 감이 안 오는데? 야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길이 진짜 인강으로 가는 것도 진짜 괜찮겠다. 2014 와. 이후 100억 이하로 내려간 적 없다. 볼게요. 최애차가 뭐예요? 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E예요. 람보르기니는 우라칸을 타보고 아벤타도르를 타보고 타봤는데요. 둘 다 좋아요. 람보르기니 이야기하면서 컵라면 먹는 거 왜 이렇게 어색하냐고요? 왜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컵라면과 뭐 캐비어와 뭐 송로버섯이 있는 음식의 가격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수준까지 벌면 이것도 맛있습니다.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자고요. 어느 동네 사세요? 집이 너무 많아서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연봉 알려주세요. 라면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에 연봉을 100억을 넘었고 그 후로 항상 그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귀여워.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지금까지 기부금을 50억 정도 냈습니다. 어이구야. 2014년부터 연봉 100억을 넘기고 그 이후로부터 100억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인강도 인강이지만 판타 강사들은 대치동에서 한 달에 50만 받는 강의 정원 300명 강의 일주일에 6타임씩 와. 형 저분은 애초에 말빨 드린 것부터가 거의 현금이야 존나 똑똑해.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공식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역사라든지 이제 그 한 분야에 있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 근데 많은 강사들은 많이 알 거야. 똑같이 다 알아.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떻게 학생들에게 몰입을 시키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게 만드느냐가 이 강사들의 그 레벨우 같아. 아 나도 강사를 했어야 되는데. 대가리가 빡대가리라서. 와 아 씨발 마방 강사라니. 아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아주 술 취하고 한번 갔습니다 진짜. 왜 그러세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만하세요 진짜. 씨발 그네 별밤은 씨발 부천에 부평에 별밤이 있는지 어딘지 몰라 나도. 어떤 개새끼가 펜코이다가 뭐 별밤에 왔는데 이 새끼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왜 고지고대로 믿고 있어. 별밤이라고 해서 몰라 난. 아줌마들 트로트 알려주게. 예 별밤 아니야 여러분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운전 강사는 어떠냐 무면허로 잘 다니는지 공유해주고. 진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만해. 거기까지. 일강 면허 없이도 10분 만에 운전하는 법. 그만해. 잘못했어요. 아 필살기 존나 쓰네. 아니 무슨 주제를 다뤄도 왜 항상 마방으로 빠지고 왜 항상 면허로 빠지지? 미쳐버리겠다 진짜. 무한샷 한번 이용증. 그만하세요. 부탁을 드릴게요. 예. 보증금 300에 월세 47만원짜리 집. 천장 개낮은데? 이거 약간 지붕 쪽에 이제 붙어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전자레인지랑 세탁기랑 싱크대가 다 있고 여름 시즌에 선탠 하시는 분들이죠. 태닝 하시는 분들. 이 집에 살게 된다면 여름에 덥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 눕기만 하면은 여름 감기 직방이다. 에어컨을 바로 쐴 수 있으니까 직방으로. 샤워를 쭈그려서 하면 되고 보증금 300에 월세 47만원 관리비 포함. 근데 이분이 키가 170이래.
와. 호트 형 저기 살면 꽉 찰 듯 기웃기웃. 어, 나는 못 살지. 꽈추 형이 말하는 꽈추 수술, 꽈추가 누구야? 포경 수술. 이 좀 시대의 난제다. 포경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저는 굉장히 좀 그 포경 옹호론자예요. 예, 포경 옹호론자인데 저도 뭐 사실 반강제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뭐 큰 이모가 예, 피자 하나 뭐 햄버거였나? 햄버거 사주, 어, 돈가스 그래. 돈가스 사준다라는 그 명분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똑 뗐는데 어 확실히 하고 나면은 좋긴 해요. 이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그 안 해봐서 모르니까 약간 좀 두려운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막상 하잖아요. 정말 편하고 좀 위생적이고 좋죠. 어쨌건 볼게요. 포경 수술은 요즘에는 안 해도 되나요? 본인 선택에 따라 결정. 이분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하시죠. 비뇨기과 의사분이신데요. 포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예. 예전에 위생이 좀 떨어졌었다. 깨끗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 이제는 뭐 많이 씻고 그러면은 불편한 것도 없고 깨끗하게 유지만 하면은 안 해도 무관하긴 하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대신 반박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성감대라든지 이거 구성애 선생님께서 이거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야. 뭐냐면은 성감대가 떨어진다. 어? 성감대가 떨어지고 남자가 포경 수술하면은 그 뭐 몇 개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 어? 표피에 성감대가 몰렸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논문을 좀 찾아온다. 논문은 주장일 뿐이래. 논문은 주장일 뿐이래. 그 사람이 주장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설이 절대 아니다. 어. 의사는 강요는 하지 않는다. 권장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걸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매도를 한다. 굳이 15만원 20만원 더 벌려고 우리 저 비뇨기과 의사분들께서 포경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어,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요. 요즘은 뭐 포경하면서 확대 수술도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위생적인 부분이거든요. 위생적인 부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표피가 이제 그 저 이제 머가리를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렇게 우리 신체 부위에서 접혀 있는 부위는 계속 접혀 있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겨드랑이도 그런 거고 겨드랑이도 계속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땀띠 나가지고 막 따가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욕창이 생길 정도로.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쵸? 까놓고 솔직히 여름철에 아침에 씻고 저녁까지 일하고 딱 와가지고 확 까가지고 있으면은 밑에서 스멀스멀 멸치액젓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우리 남자들 인정하시잖아 솔직히. 근데 그걸 그 자리에서 아무리 빡빡 닦고 뭐하고 한다 그래서 그게 사라지질 않는다라는 거야. 거기에 묻어가지고 멸치액젓 냄새가 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냥 포경을 추천을 한다. 항상 까져있기 때문에 예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뽀송뽀송하고 좋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나의 주장일 뿐이야. 그죠? 예. 나 이것도 나의 주장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건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경하는 게 최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돼지들은 살 접히는 곳에 압축이 줄인. 그리고 아니다 이 얘기하면 돼. 씻어서 예. 냄새 나는 분의 주장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적이 되고 싶지 않아. 예. 해외 유명 여자 스트리머들을 알아보자. 이제 해외 역캠 분들이죠. 예. 닥치고 넌 나 자주 갈아입어라. 트위치 세계에서 인기 있는 라이브 스트리머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녀는 보통 시청자를 위해서 일상방송 생활 브이로그를 남기고 있는데 운동하면서 운동 동기를 부여하는 비디오를 많이 찍는다. 엄청난 추종자를 보유하고 있다. 구독자는 6만 명이 넘고 라이브 스트림의 시청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뭐야? 뭐야? 아프리카에 비해서 좀 저기하네. 아, 우리 같은 경우야 뭐 어? 막말로 의상 준비해가지고 진짜 야무지게 저 한번 나타나면은 한번 오늘 좀 오늘날 좀 오빠들 좀 보여줘야겠다 라는 마인드로 뭐 어? 춤추고 하면은 에이 1,000명이 뭐야. 아, 근데 좀 보기 좀 그렇다.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 좋은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예, 정말 많네요. 스타일들이 근데 다 비슷하네. 이분은 이제 팔로워가 90만 명이 넘는 괴물 스트리머. 나이는 불과 98년생. 사이즈 되지 않아? 손에 꼽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이분이. 왕성한 활동과 어린 나이에 나온 씩씩함 겸비해서 여러모로 대세. 국적은 멕시코. 이분은 좀 제시카 알바 느낌 난다. 홀리 쉣. 리액션 보소. 아, 이 유명한 분이야? 시간 아깝다. 차라리 야동봉. 96년 포키. 96년생. 27살. 뒤에 팬이 쫓아오나 봐. 와, 얘는 자료 준비를 엄청 저기 하긴 했는데 별로 감흥이 없다 우리한테는. 이분은 좀 모르겠어. 정말 많네. 야, 자료 준비 정말 야무지게 했는데 뭔가 우리 취향이 아닌 듯해. 다음. 잘 보고 있다고 18년아. 아, 이거 리액션 한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군대 특식. 좀 옛날이다. 옛날 체육복인 거. 아이고, 삼겹살. 군대 특식. 삼겹살 파티.
아주 즐겁고 아주 재밌는 군대에서 전우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삼겹살 파티. 저는 좀 일찍 저녁해가지고 못 겪어봤네요. 예, 저는 일병 전역에서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예, 전 6개월 갔다 왔거든요. 다음, 네. 빠른 반응 속도로 사고를 면한 운전자. 와, 난 이런 쥐약 처먹은 새끼들이 왜 횡단보도를 이용 안 하나 몰라. 아니 넘어가지 말라고 아예 이렇게 돼 있잖아. 펜스가 좀 저기 하잖아. 강철로 돼 있고. 상도라 이 새끼네. 아 진짜 좁 해버리고 싶다. 얼마나 놀랬을까 운전자가. 이건 머리끄댕이 잡고 진짜 그 마동석 빰빠구한테 진짜 때리는 거는 진짜 인정이야. 킹정이야 이거는. 어 미친놈의 새끼네. 난코트가 정말 싫고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 잘생긴 외모와 우월한 신체 밸런스, 뛰어난 말빨,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저저 나음당한 쥐새끼. 어 네 자신을 알라. 엄마의 실수. 아 미친 새끼. 다음. 난 버서스 무면허. 형도 무면허 하지 말랬는데 으급. 전 그래도 무면허 시절 때 안전운전 했습니다. 딱지 한 번도 끊겨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면허는 예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요. 무면허 하지 마십시오. 자랑인다 이마. 알겠습니다. 아 어. 사실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됐다고요? 접촉 사고 내고 합의했잖아. 시에이면아 이혼을 하게 됐는데 저희 무단횡단에서 사고 한 번 난 적 없습니다. 그빈의 기억. 아, 야 너 이혼했니? 야 너 요리도 잘하고 와이프한테 되게 잘하는 것 같더니 진짜 이혼했구나. 니들은 결혼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마 이 새끼야. 아, 이슈하다가 잠깐 좀 주제를 살짝 빠질게요.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이 친구 정말 요리도 잘하고 예. 보면은 항상 요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야 와이프한테 엄청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이혼했어? 맛있는 데도 많이 가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아이고야. 여긴 연애도 일본 모태본 애들이 태반이라 상관없음. 아 우리 콧박이 요리 잘하는 우리 콧박이가 예 이혼했다 그래요. 왜인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그냥 성격 차지 뭐 그지? 에휴 네가 가끔씩 올리는 그 요리 영상 보면은 참 이 친구 플레이팅도 잘하고 참 소질 있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혼했니? 안타깝구나. 아씨 하지 마. 아니 나한테 하는 건 괜찮지만 저 친구한테 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예 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마음이 아프겠다. 여러분 결혼하지 마요. 예. 진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사람을 만났을 때 예. 내가 얘 때문에 죽어도 되겠다 싶을 때 결혼을 하시고요. 웬만하면 결혼 안 하시는 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도
경험을 해보는 것과 못 해보는 것과랑 좀 다르지 않냐. 네, 경험해보세요. 수많은 유부남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도 모르죠. 왜 이혼,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지. 결혼 전 동거는 필수. 넘어가겠습니다. 예. 유부남은 그럴 때 고민하지 말고 이성을 갖고 하지 말라던데. 맞아 맞아. 난 심지어 결혼식장에서 그 얘기를 들어서 신랑한테 아, 하지 마세요 형님, 진짜 하지 마세요. 야, 넌 왜 하냐? 모르겠어요 라고 하던데. 거짓말처럼 1년 후에 바로 이혼하더라. 자기도 뭔가 아니었다 모르겠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욕구를 참으면 밝은 미래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그래. 어느 날 당신은 우연히 악명 높은 세계적 범죄 조직에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어쩌라는 거야? 다음. 원룸 100에 45? 보증금 100에 45짜리 옵션으로 포함된 권력 대참사.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45만원. 여기 보일러가 5개가 있나? 보일러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인데 아 떨어졌네 씨발. 105호. 105호는 보일러 못 쓰는 건가요? 겨울에는 못 쓸 것 같다. 한 집에 보일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02호 아저씨가 103호 아저씨한테 아 이제 똑똑똑한데 예 저기 보일러 좀 넣어주세요. 아 예 틀어주는 그런 시스템인가봐. 우리 사무실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옆에서 시끄럽다 그러면은 그냥 불지옥을 만들어버린다. 지가 살 거 아니라 대충 지어놨다고. 아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대부분이 겪어본 여자 왕따? 여자 왕따, 남자 왕따가 따로 있어? 서현은 결국 자신이 무리해서 떨궈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왕따 소녀 서현이고요. 새학기에 무리가 만들어졌고 학기 초만 해도 5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무리를 짝수로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왕따를 당하게 됨. 1번, 2번, 3번, 4번 친구. 근데 우리 5번 친구는 혼자 남게 된다. 2인 1조로 짝을 지어야 하는 체육시간. 묘한 기류가 서현을 감쌌다. 결국 반에 제일 인기 없고 존재감 없는 애랑 짝을 짓게 됨. 같이 할래? 서현이 뒷담 까는 친구. 서현이 성격 좀 부담스럽지 않아? 아, 좀 이기적인 면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 이러면서 맞장구도 쳐주고 이러면서. 이 여자들이 이게 근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둘둘로 다니다가 또 한 명이 왕따 돼갖고 또 떨어져 나가니까 야 우리 네 명 맞춰야 되니까 멤버 우리 서현이 걔 다시 불러올까? 그리고 서현이한테 다시 접근을 하고 그래서 왕따였던 서현이가 복수하기 위해서 그 같이 같은 신세가 된 친구 보라미를 화장실로 불러내갖고 정치를 시작해. 야, 너 지금 지민이가 나 욕하는 거 알아? 친구 없어서. 야, 우리가 쟤네들한테 휘둘려서야 되겠냐? 그냥 우리 둘이 친구 먹고 우리 둘이 깐부 가자. 저 18년들 저거 쟤네들 쟤네들 노름에 놀아날 거야?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알려줘서 고마워.
서연아. 근데 보람이는 그 서연이랑 깐부를 맺을 것처럼 하더니 아 옳거니 내가 다시 저무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서연이가 나에게 해준 이 얘기를 토대로 쟤네들한테 다시 싸바싸바해서 다시 저무리에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여자로서 살면서 한 번도 왕따를 당해본 적이 없다면 그건 남을 밟고 자기 위치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항상 어느 그룹을 가던 왕따당하거나 시녀처럼 부려지는 애들이 또 있다고. 그래요? 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연관 영상 이런 것들을 보다가 저기 했는데 그 묘한 여자들의 그 기싸움이 굉장히 사람 숨막히게 하더라. 그 책상 하나가 있고 여자 네다섯 명에서 둘러 앉아갖고 이제 이거 하나로 이거 입술 바르는 거 뭐야? 립밤? 립밤 가지고 어 나 이번에 립밤 심상 샀는데 이거 어? 한번 발라볼래? 그래가지고 어 그래 발라볼게 이러고 야 되게 발색 되게 좋다 이러면서 어 이거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어때 어때? 어 되게 괜찮은 거 같은데? 그래갖고 옆에 있는 애가 어울리고 싶어갖고 나도 한번 해봐도 돼? 그런데 존나 띠꼬는 표정 어 해봐 그래가지고 딱 발랐어. 바르고 나서 딱 이렇게 하고 나 어때? 나 어때? 이러면서 막 끼부려. 그러니까 애들이 좀 네 얼굴 톤이랑 안 맞는 거 같아. 난 좀 별론 거 같아. 어 이제 저 이제 수업 시작했다 나 가야 돼 이러면서 그런 띠꺼운 티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민망해갖고 그 입술 립밤 발랄 때는 이러고 있고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니? 아 이게 방금 본 거야? 아 이걸 봤던 거야 내가? 그게 이거야? 어 그랬어? 어 근데 어떤 무리에서 어울리려고 개발악짓거리 하는 거는 사실 진짜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쿨하지 못했을까?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면 되고 나 자체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나 자체를 존중해주는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야지 왜 내가 쟤네들이랑 어울리려고 이렇게 발악을 했을까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얘네 말고 다른 애들이랑 놀면은 내가 얘네들이랑 놀 때에 비해서 내가 후져 보이거든. 그게 싫었기 때문에 10대에는 아무래도 내가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좀 좀 민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나도 그래가지고 어? 그 야인시대 할 때 시작할 때 깨워달라 그랬는데 오락실에서 그거 야인시대 10시에 시작하는데 개새끼들이 나 잔다 야 태훈이 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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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랄 해가지고 8명이서 나 놔두고 오락실에서 자다가 깨가지고 오락실 주인장 아저씨가 학생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 집에 버스 끊기기 전에 가가지고 야인시대 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 DMB인가 그것도 DMZ인가 그 뭐 있잖아 보는 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존나 빡쳐갖고 다음날 학교 가는데 애들 막 킥킥대고 있고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같이 디아블로 하다가 아이템 하나 잊어먹었는데 지가 잘못하고 잊어먹었는데 내가 안 줬다 그러고 뺨싸대기를 때리지 않나 이 씨팔 새끼들 야 이 개새끼들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죄송해요 순간 화났어요. 순간 화가 나네. 아 씨발 그때 생각하니까 씨발남들이 왜 나한테 그지랄 하지? 개새끼들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목포 갔던 20년 만에 봤는데 주머니 손 놓고 갑자기 들어오더니 어 태훈이 오랜만이다. 악마 누구였지? 악마 호철이 왔다. 야라 이 개새끼들아 어 나이들 처먹고 그랬으면은 어 어른이 돼야지 개놈은 새끼들아 넘어갑시다. 예. 쌓인 게 많아서 그래요. 예. 난 안마 대운이다. 넘어갑시다.
시발 너 쳐라. 그만 치고 철 좀 들어라. 귀신 보는 방법이래요? 여우 창문이라 그래갖고 일본에서 건너온 강령술 중 하나래요. 자신의 손을 이렇게 이용해갖고요, 이렇게 해갖고요, 이렇게 작은 구멍을 만든 뒤에 그 구멍을 통해서 귀신을 보는 주술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귀신을 볼 수 있대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보면은 예. 이게 여우 창문이라 그래요.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고. 여우가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우 창문을 하기 위한 속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우와 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두 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런 주문을 해야 된대요. 케시오노 모노 카마시오노 모노 카쇼타 이오아라 와세 게시요몬 모노 카마시요노 모노 카쇼타 이오아리 와세. 예. 이걸 이제 세 번 주문을 해야 된대. 주문 내용이 뭐냐면은 지우랴 말랴 정체를 밝혀라. 그 손을 풀어주면은 이제 귀신이 보인다 그래요. 예. 아. 게시요모 모노 카라시 모노 요노 키소라 이소라 와세. 예. 비응신 같은데요? 돼지 귀신 맨날 보이는데 질산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이 보였을 때 그 강령술 이제 푸는 방법인데 이게 어려워요. 예. 다음 볼게요. 쭉쭉 뻗어나가는 코트 밈 근황.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 건데? 이런 우대 이런 이씨, 이런 이씨. 3월 3일 날 올라온 거네. 어제 올라왔네. 조회수 8,000달이? 야, 우때 많이 죽었나 보다. 우때 원래 몇십만 바로 찍히는데 우때 좀 많이 좀 떨어졌구나. 그래? 내가 절대 악이야? 다른 독재자들이랑 비교해 보라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이래서 망했구나. 그래요. 예. 잠깐만. 방금 집에서 몰카 발견했다가 기절했어. 방금 집에서 몰카 발견했다가 기절했어. 여기 콘센트 보이지? 집에 누가 봐도 수상한 구멍 있는 거야. 그 젓가락으로 콕콕 찔러봤지.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더니 기절한 거 있지? 지금 한남들 무서워서 손발이 덜덜 떨려. 약간 돼지 타는 냄새도 나는 것 같아서
일단 족발 대짜 주문했어. 한남들 다 죽어. 여초 만점. 다음. 아니 씨발 문을 어떻게 만들길래 문이 저렇게 빠지고 저거 땡겼더니 문이 빵 깨져버리냐. 지린다 진짜. 어. 다음. 초인이노 저 여자 키우킴. 호불호 갈린다는 요즘 체육시. 옛날 체육시간 그때 기억난다. 생각난다. 여기 앉아가지고 맞지? 쭈쭈바 하나 쓱 빨면서 애들 막 개주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냥 친구랑 노가리 존나 까면서 추억이다 정말. 그러다가 이제 박 터트리기 한다 그러면 그냥 뒤지게 뛰어가가지고 그냥 만득인가 그 막 집어던지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시간대 일부 내성적인 학생들의 체육 시간 사커 타임 때 도피 장소. 공 하나 던져주고 자유 시간 주는 시대는 끝났다. 그쵸. 이젠 애들 나가서 뛰어놀라 그러면은. 아 맞아 맞아. 야 이런 학교는 난 난생 처음 보네. 야 이건 되게 플로우볼? 이런 것도 한단 말이야? 야무지네. 하긴 성지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그때 골프 하긴 했었으니까 골프 배웠어 그때. 5층인가 거기 건물에 골프장 있어갖고 골프 존나 쳤는데. 요즘 학생들도 골프 스윙 하는구나. 수업 시간 내내 정해진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받아야 수업을 받아야 하고 자유 시간은 짬짬이 주고 감성 다 뒤졌다. 아 존나 시끄럽다 양카 새끼들 씨발놈들. 들려요 여러분들? 배기음? 미친년의 새끼들. 쳐 죽여버려. 이게 여기 지금 아파트 완전 고층인데 바이크 소리라고? 내 바이크 저런 소리 안 난다니까 왜 자꾸 나한테 그러세요? 뭐야 이게? 당신이 타고 있던 배가 무인도에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신의 기적으로 당신의 닉네임이 같이 떠밀려 왔습니다. 힘을 합쳐 무인도에 탈출하세요. 에이씨 이거 재미없어. 유치해 유치해. 홈쇼핑에서 파는 케겔 운동기구. 케겔 운동 이제 어잉? 회색 레깅스 입고 해달래. 발기하였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흠아 문 닫아 안 되겠다. 와 씨바 시끄러. 왜 그래 형? 그새 돌아가고 싶어졌어?
개 시끄럽다. 아. 진짜 걸렸어. 이 PCX 단기통 이 짭크라포비 개새끼들. 아니 배달 오토바이에 왜 그렇게 불법 튜닝들 하는지 모르겠어. LED 오징어 잡이배 컬렉션도 아니고 씨바 뭐 아자 눈 멀겠어. 인천에 존나 많아. 에. 아 저는 불법 튜닝 안 했어요.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officially dead. Thankfully, CPR from her mom revived her heart, but she laid in a coma for 2 weeks, and then she defied all odds and woke up. Well, obviously, there's a problem with that tape. She doesn't really sound like that. She doesn't remember the accident, but the evidence is clear. 이런 거에 옛날 대훈이는 욱참하면서 봤는데 몰라. 다음. 비트코인 3,000개 이상 보유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게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거랑 관련 있다고? 어. 러시아 환치기. 아. 2700만원짜리 신발이야 그래요? 나이키네. 디오르랑 나이키랑 저 뭐 콜라보 한 거야? 어 에어조던 1 레트로 하이 에어 디올. 이게 왜 비싼 거지? 아반떼 하이브리드 신고 다니노 키우키우. 그러니까 이게 왜 비싼 거야? 명품이야? 디오르가 명품이야? 한정판 콜라보라고. 내가 모르는 분야라서. 어. 아, 뵙기 고맙습니다. 이게 어제 짤 거야?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예 네, 여기까지예요.